한 주 동안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을 비롯해 리스타트의 원리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법과 존 오트버그 목사의 친밀함에 관한 책을 소개합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랍니다. 국내 최고의 진로교육 전문가 김진 원장의 성경적 진로 가이드로 재능을 잘 사용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돕는 크리스천 자녀 교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이며 가이드이자 조력자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진로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성향 유형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표를 압축한 옥타그노시스 성향 유형 진단 테스트를 통해 15가지 성향별 진로 테스트 및 가이드, 유형별 직업, 신앙 교육법,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성향 유형마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따른 답변을 체크해 합산한 총점을 통해 아이의 대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스타트의 원리로 교회를 다시 뛰게 하자. 리스타트의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입니다. 저자인 상계감리교회 서기런 목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기에는 굳어버린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바꾸려는 의지도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위축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교회는 미래를 열어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교회가 앞으로 계속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변치 않고 지켜나가야 할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가 다시 서고 영혼 구원에 목숨 걸며 부흥을 꿈꾸고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사역의 구체적인 원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다시 뛰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 존 오트버그의 관계 훈련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 맘 같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친밀함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심의 사고, 거절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등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말씀 안에서 치우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차곡차곡 쌓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추구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